처음부터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방송인 겸 작가 최윤희 씨가 어제 남편과 동반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행복 전도사라고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던 최윤희 씨. 오늘 스타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함께하시죠. 각종 교양 프로그램과 강연을 통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전했던 행복 전도사 최윤희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소 남다른 부부애를 보여줬던 최윤희 씨는 마지막 가는 길도 남편과 함께해 충격을 줬는데요. 어떠한 사연으로 동반 자살을 택하게 된 것인지 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현주 기자. 네, 일산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유롭고 또 행복한 웃음을 보여줬던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가 비보를 전했는데요. 고 최윤희 씨의 사명 경위 전해주시죠. 네, 행복 디자이너로 유명한 방송인 최윤희 씨가 어젯밤 8시 30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의 한 모텔에서 남편과 함께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망한 이번 사건을 수사한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최윤희 씨가 남편 김모 씨와 함께 어제 오전에 모텔에 투숙을 했고요. 남편이 먼저 최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후에 뒤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 최윤희 씨 부부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바로 부부가 투숙을 했던 모텔의 지배인인데요. 지배인은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 나오지 않아서 방에 올라가 보니까 고 최윤희 씨 부부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고인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이곳저곳에 많이 알리고 다녔던 분이라 자살을 해야 했던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네, 고인은 생전에 방송에 출연을 해서 어려움을 딛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도 펼치고 인기를 얻었고요. 유명세를 탔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녀의 자살 소식은 시청자를 비롯한 방송계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고 최윤희 씨와 남편 김 씨는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는 최 씨가 폐 심장 질환으로 힘들다며 지병을 비관한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서 내용을 봐도 부부 금슬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병이 있었다고 해도 치료를 권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 최윤희 씨의 자살이 더 충격적인 것은 부부가 동반 자살을 했다는 점 때문인데요. 왜 함께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서 산자들은 정말 안타까워하기 마련입니다. 고 최윤희 씨가 숨진 그 현장에서 발견된 편지지 한 페이지 분량의 유서에 최 씨가 숨지기 전에 정황들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살 전 최윤희 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이 유서에 따르면요. 2년 전부터 몸에서 경계 경보가 와서 많이 힘들었다. 특히 최근에 폐와 심장 쪽에 이상이 생겨서 전라남도 해남까지 가서 수면제를 먹고 혼자 떠나려고 했는데 남편이 찾아와서 119에 신고하면서 그러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유서에는 또 동반 자살을 하게 된 그런 경위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자신을 혼자 떠나보낼 수 없다고 해서 결국 동반으로 떠나게 됐다라고는 그런 내용과 함께요. 건강한 남편과 지인들에게는 미안하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방송인 겸 명강사 고 최윤희 씨 어떤 분이었는지 그의 생평을 정리해 주시죠. 1947년생인 고 최윤희 씨는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한 뒤에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방송에 데뷔를 해서 아침마당 등의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인기 방송인이기도 했죠. 또 생전에 고 최윤희 씨는 정부나 기업체 등에서 행복론을 강의하는 명강사, 행복전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저서로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행복멘토 최윤희의 희망수업, 웃음 해픈 여자가 성공한다 등 20여 권의 책이 있는데요. 타인에게는 희망을 주려 했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충고도 하고 멘토링도 해줬던 최윤희 씨가 남몰래 고통 속에서 살아오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점에 많은 이들은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경찰이 고 최윤희 씨 부부의 사망을 자살로 종결 내리고 또 추가 수사 등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죠. 경찰서 현재 상황과 장례 절차 등 정리된 내용 정해주시죠. 네, 경찰은 고인이 유서를 남긴 점 그리고 현장의 정황, 유족들 진술에 미뤄 자살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지만요. 고 최윤희 씨가 생전에 어떤 지병을 앓았고 정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평소 다니던 그 부천에 있는 한 병원에 대한 보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신이 일산의 한 병원에 있지만
유족들이 장례 절차 등을 정리하면 옮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서가 있고 평소 고 최윤희 씨가 지병을 앓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해서 유족들은 부검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부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 최윤희 씨 부부 유족으로는 일남 일녀의 자녀들이 있고요. 잠시 뒤에는 장례 절차 등이 정리될 예정입니다. 네, 백현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고 최윤희 씨 부부의 명복을 빌겠습니다.